자, 후 애가 주름을 형성하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후 뒤쪽에서 이제 애가 주름인데, 요 애가 주름을 형성하는 근육이 이제 대원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지는 건 피부고 피하 지방이 있고요. 속에 보면 이제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제 근육이 있는데, 요게 대원근이 되겠습니다. 대원근. 자, 대원근하고 상완골두 이렇게 만지면은 둥근 뼈가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 때문에 잘 이렇게 촉진은 되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그 상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애과주름하고 이 견봉 사이에 2분의 1 지점. 여기에 이제 대원근하고 소원근하고 상완삼재 장두가 만들어내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장사방 공간입니다. 장사방 공간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는 회선동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쪽하고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오는 애과신경이 있습니다. 애과신경은 이제 삼각근하고 소원근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눌리게 돼요. 팔을 갖다가 이렇게 외전을 시킨 상태라든가 앞으로 굴곡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 구조물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 공간을 갖다가 좁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혈액순환도 안 되고요.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견갑골의 비대칭이 심해지는 근이향증으로까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라운드 숄더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이랬을 때 등이 이완된 상태로 이렇게 이완된 상태로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증을 손님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 체형 자체에서 이미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마사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최대한 늘려놓고요. 늘려놓고 요 공간을 갖다가 마사지를 하시고요. 아까 말한 그 장사방 공간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포커스를 줘가지고 압을 집중을 이렇게 해주세요. 압을 넣었다 뺐다를 갖다 반복을 합니다. 요거보다 약간 아래쪽에 보게 되면 동전 통증이라고 해가지고 누르면 비교적 좀 아픈 쪽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소원근의 압통입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마사지 할 때는 약간 이동을 하면서 요 부위를 전체적으로 다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음속으로 상상합니다. 동전 통증, 장사방 공간. 동전, 장사방 공간. 견갑골 쪽으로 바짝 붙여서요. 그 다음에 상완골두 가운데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에 동전, 거기서 약간 위. 장사방 공간, 그 위나 아래쪽, 이게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와 외전을 했을 때는 이 구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약간 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은 소원근은 이렇게 외전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외전을 시킨 상태에서요, 외전을 가속시키게 되면 심부에서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대원근도 스트레칭이 일어나죠. 대원근은 내전하는 근육이긴 하지만 외전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전 자세를 만들고요. 내전을 가속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외전을 시키게 되면 이게 소원근, 대원근, 장사방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팜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 주시기도 하고요. 만약에 팜이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전화를 이용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늘려놓고 크로스 체인 상태에서 다 락을 채워놓고 하셔야 또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완 3두 때문에 하방으로 압이 되고 그다음에 견갑골에서 상완골두로 연결되어 있는 시츠머슬이 양분되면서 이완이 됐기 때문에 장사방 공간 이 자체가 이 사면이 다 동시에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